선발 흐름이 어느 팀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골키퍼, 포백에는 심서연, 임선주, 김도현, 김혜리, 미들필더진에는 이소담, 이영주, 이세은, 최전방에는 한채린과 엘리, 네넴이 나섭니다. 권민지 골키퍼, 포백에는 박찬희, 정혜지, 김진희, 이우연, 미드필더진에는 홍혜지, 이나라, 송지은, 손아연, 위재은, 최전방에는 나나세 선수가 나섭니다. 네, 오늘 이제 심호 선수 대신에 이나라를 해줄지 굉장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김혜리,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네넴 뒤쪽으로 이소다 몰려줬어요. 박스 안쪽 엘리! 엘리의 득점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네, 1분 채 되기 전에 선제 득점이 나왔는데 네. 아, 오늘 또 제가 경기 전에 정성천 감독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엘리 선수의 헤더가 남자 선수 못지않다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의 선대가 예열이 될 틈도 없이 네. 골이 나왔습니다. 정말 빠른 타이밍에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소담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코스가 절묘했고 네. 엘리 선수의 헤더도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로 들어가는 좋은 크로스였어요. 그렇죠. 이런 크로스에 저런 헤더라면은 막기 힘들죠. 일단은 창령으로서는 빠르게 좀 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엘리의 헤더 슈팅이 나왔고 먼저 박스 안쪽에 선수들 많고요. 올려줬습니다. 안쪽으로 네. 옆구멍을 때립니다. 손아연 선수가 안쪽으로 좀 강하게 골대 쪽으로 골문 쪽으로 좀 강한 헤딩 왼쪽 측면에서 한채린 두 명 사이에서 풀어 나왔어요. 슈팅! 퍼져납니다. 지금도 한채린의 크로스 엘리의 마무리였거든요. 네, 계속 헤딩에 손아연 먼 거리 네. 슈팅! 막아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텐데 이소담 뒤쪽으로 손아연 찬스예요. 아크 정면 손아연 박스 안쪽 슈팅! 어허! 왼쪽으로 네. 벗어납니다. 지금은 손아연에게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찬스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잘 여기서 페인팅 좋았거든요. 네, 지금은 김민정 골키퍼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그렇죠. 궤적으로 갔습니다만 살짝 벗어났습니다. 일단 손아연 선수의 개인 기량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 그렇군요. 1대 1인 상황입니다. 짧게 연결해 줬습니다. 왼쪽 측면 바로 올려줘 네. 슈팅! 옆 그물을 출렁입니다. 이번에는 손아연 선수가 그렇습니다. 슈팅. 굉장히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네.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활약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원터치로 밀어줬습니다. 먼 거리 왼발 슈팅! 네. 벗어납니다. 네. 왼쪽 측면 뚫어냈습니다. 한채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뒤쪽으로 지금은 홍혜지가 네. 먼저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나이죠. 42초 정도였거든요. 네, 네 이소담의 선수의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과정에서 손아연 선수의 아까운 슈팅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자신감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창령 WFC, 오른쪽이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맨발로 올려줬습니다. 네. 오호. 지금도 엘리 선수의 발을 맞고 또 들어갈 뻔했어요. 안쪽 들어갑니다. 심서연. 오른발 크로스. 올라왔어요. 엘리 쪽 헤더. 오호. 오. 네. 지금은 진짜. 엘리 선수 이어서 네넴 선수까지 공이 향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왼쪽 박스 안쪽 한채린. 올라왔어요. 왼발 올려줬습니다. 헤더. 오호. 벗어납니다. 네. 지금도 네넴의 헤딩. 그렇죠. 골문으로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왼발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크로키 에더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골 인천현대제철 다시 한번 엘리. 네, 엘리의 머리가 오늘 굉장히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번째 골 역시 머리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세훈 선수의 코너킥이 워낙에 날카로웠고 이 엘리 선수의 높은 타점을 막 견제해 줄 수 있는 창량의 수비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엘리 선수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서 타점 높은 헤딩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높은 볼이었기 때문에 방해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아, 굉장히 또 몸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공간 창출까지 해냈던 엘리 선수의 좋은 세트피스 득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공이 권민지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네. 사실 공이 저 위치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쉽지 않은 절묘한 위치. 매석계 이세 왼발! 막아냈습니다! 네. 선방 권민지! 한채린 흔들면서 한채린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더! 벗어났습니다! 네. 네넴 헤더! 네, 오늘 네넴 선수 지독한 오른쪽으로 벌려줬어요. 네넴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최우정 슈팅! 네. 정면입니다. 최우정 선수도 이제 흔들면서 뒤쪽 김진희 그래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네.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손하연의 헤딩. 그렇죠. 이번에 손하연 선수가 맞습니다. 손하연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나나세 먼 거리 슈팅! 네. 벗어납니다. 그렇죠. 창령은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이렇게 더블 K리그 4라운드 인천과